0766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해섬옵틱스입니다. 해섬옵틱스의 테마는 메타버스 스마트폰 카메라 생체 인식 드론이 있습니다. 해섬옵틱스 은는 동사는 2002년 3월 광학 전자제품 전문 제조 법인으로 설립됨. 초기에는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DVD 픽업 렌즈 및 모바일 렌즈 애쉬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 판매함 이후 스마트폰용 고화소 광학 렌즈 모듈을 개발 및 생산하였으며, 렌즈 모듈에 이어 모바일용 카메라 모듈, AF-OIS 액추에이터 등으로 사업을 확대함 현재는 AF-OIS 액추에이터를 제조하는 BCM, OIS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02년 3월 광학요소, 렌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스마트폰용 렌즈 모듈 및 카메라 모듈, AF-OIS 액추에이터 등으로 사업을 확대함 대시 그러나 2021년 9월 렌즈 모듈 및 카메라 모듈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현재 AF-OIS 액추에이터를 제조하는 BCM 사업만 영위 중 대시 중국 생산법인인 천진해성 광전자, 베트남 생산법인인 해성비나와 해성인베스트먼트, 주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카메라 모듈 및 렌즈 모듈 부문을 중단한 가운데 AF-OIS 액추에이터의 수요도 감소한 바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대시 유연가 구조 개선과 판관비 감소되며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대비 축소, 중단 영업 손실 기록에도 외화 환산 손실 및 유형 자산 손상 차손 감소 등으로 순손실 규모 축소 대시 스마트폰 고급화 진행에 따른 AF 및 OIS의 기본 사양 채택 확대가 기대되며 지오소프트의 자회사 편입을 통한 모빌리티 / 메타버스 시장의 진출 등으로 외형 성장 가능할 듯. 2022년 9월 13일 기준 개장 전 해섬옵틱스의 시가총액은 72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해섬옵틱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87위입니다. 해섬옵틱스의 상장 주식수는 1억 1722만 8794 주입니다. 해섬옵틱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해섬옵틱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1.6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9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61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3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6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3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4배, 43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번지억 원, 마이너스 198억 원, 마이너스 7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12억 원, 마이너스 478억 원, 마이너스 381억 원입니다. 해섬옵틱스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00번지 37%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20.93%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7.81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섬옵틱스의 2022년 9월 13일 기준 개장 전 현재가는 618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18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3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섬옵틱스의 종가는 618원이며 주가가 해섬옵틱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섬옵틱스의 종가는 618원이며 주가가 해섬옵틱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2%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해섬옵틱스는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47,315주, 키움증권에서 26,036주, 한국증권에서 18,38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6,600신두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2,02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5,101주,
NH투자증권에서 24,907주, JP모간에서 15,40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5,136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2,89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481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해성옵틱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